아이스 홍시를 이렇게. 안녕하세요. 러블리 윤포입니다. 오늘은 저희 4남매가 좋아하는 특별한 간식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. 짜잔! 4남매의 특별한 간식 꽁시입니다. 작년 가을에 반시 10박스를 사서 냉동고에 저장해놨답니다. 한 팩이 한 박스 분량이에요.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씩 아이스크림 대용으로 먹을 수도 있고 홍시 라떼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4남매의 특별한 간식입니다. 라떼 주문이요? 네, 주문 받아갑니다. 아이스 홍시 만들기 위해서 준비물은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. 머그컵과 그 다음에 우유 한 컵, 그 다음에 꿀입니다. 머그컵은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. 얼린 홍시를 포크로 이렇게 으깨주세요. 사각사각 소리가 들리죠? 우유 한 컵을 부어주세요. 이번에는 우유가 아닌 요거트 아이스 홍시입니다. 자, 비벼봐요, 이제. 섞어서. 그럼 우유까지?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무슨 맛이에요? 홍시 맛이에요. 홍시 맛?